네, 반갑습니다. 7월 1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가입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은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사 업체 조심하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피해가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우리가 6월 3일 방송이었거든요. 6월 3일 제가 MTM 방송에서도 우리 PD님하고 언급했던 것이 이런 유사 사칭 업체가 있다. 이 사칭 업체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니고 제가 일부러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일반 전화번호도 쓰지 않습니다. 요 번호입니다. 요 번호로 통화가 가능하고 다른 전화번호는 사칭 업체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6월 30일부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도 계약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7월 달에 방송국에서 이제 볼수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또 속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피해를 좀 보셨다. 지금 경찰관하고 통화를 아까 했었는데 한 5,900만 원 정도 피해를 보신 것으로 지금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런 뭐랄까 이제 문자를 카톡을 발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회원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사칭하는 것 자체도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도 했고, 거기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 회원분이 저한테 제 머리에 내리를 꽂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 그분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가입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마음이 참안 좋으실 것 같다. 그 말을 하는데요. 아, 그 말을 딱 듣는데 머리 탁 꽂히더라고요. 이상로라는 이름으로 이상로 전문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 정말 저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뭐랄까 이제 나쁜 악용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피해를 보게 되셨으니까, 저도 그걸 또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 이거를 내가 꾸준히 말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가입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가입들을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기에 휘말려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꼭 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도 사실 뭐 저한테 했었어야지 뭐또 제가 거기에 따라서 그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고 될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기업을 제가 또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는 입장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오프라인 강연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달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연에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가입도 가능하시고 진행되고 있고, 그 요런 이제 개인 번호로 또 문의에 대한 가입 문의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가끔 부재중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음이 무겁죠. 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증시 오늘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니케이가 휴장이 됐고 환율이 1178원 88전을 지금 기록을 하는 양상이에요, 지금. 자, 오늘 조금 중요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오늘 코스피는 0.2%가 하락했고, 대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글로벌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역사적인 날이 이어질까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의 힘으로 증시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금리 날 딱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또 나오겠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쫙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왜 오릅니까?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배가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배가 빵 터지면서 차익 매물이 쫙 나오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중국 증시를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나? 오늘 중국 증시, 우리가 이제 PM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PMI, 중국 제조업 관리자 지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말씀드린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확장.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 50 미만은 뭐예요?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하죠. 이제 경제 지표는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이 50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50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이 50을 기준으로 지금 2개월째 연속으로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49.4를 기록했어요. 수축 국면이죠. 조금 수축 국면. 근데 이것을 지금 시장 어떻게 표현했냐? 결국은 미국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 증시는 왜 올랐느냐? 왜 올랐을까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았는데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아, 미국 때문에 안 좋았고, 지금 미국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을 또다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증시가 희한하죠. 악재가 나왔지만 그것을 악재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호재로 인식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도 결국에는 내가 낸데 여 아시아에서는 내가 최고야. 야, 솔직히 이 정도면 잘났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니 잘났지. 근데 니보다 내가 더 잘났지. 하고 강하게 한방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차 싶었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신호가 나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합의를 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증시 오늘 반등까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일본 무역 도발 표현 자체가 많은, 뭐 일본이 무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도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규제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규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뭔가가 이제 우리 give and take가 돼야지만 규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일방적인 부분에서의 무역 도발이죠. 도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지? 저 뭐 하는 거야?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규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발인데요. 지금 이런 도발 상황 자체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여기 뒤에 내년 총선까지 적어놨는데, 지금 일단은 일본에서 추구하는 것이 일단은 그 아베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무역 도발을 했다라는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노림수가 내년 총선, 우리나라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경제 프레임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악재를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이 오늘 나왔던 내용도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역 도발을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한 0.4%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왜 이 0.4% 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을 따졌을 때 3에서 3.5%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보다 더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0.4라는 것은, 5분의 1 내지, 6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알죠. 6분의 1 내지 7분의 1이 될 수 있는 수치예요. 그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요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별로 매긴다면 한 15%, 10에서 15% 내외라는 거죠. 무역에 대한 규모가 일본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런 일본에 대한 무역 도발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였지만, 언론에서에 대한 뭐 확대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아니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엮이면서 내년 총선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치명타, 어느 정도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를 난다면 또다시 경제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지는 모습.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말 그대로 이제 저 극우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프레임을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결국엔 내년 총선까지도 이런 무역에 대한, 일본에 대한 무역 도발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베 그 자민당과 우리나라의 또 극우와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 안에서 저도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견해가 조금 다르시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라는 주식 전문가로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반도체 가격도 10%가 이틀 만에 올랐다는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요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요가 공급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수요, 원하는 게 많아져야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가격이 올라가겠죠. 공급은 그대로였을 때. 자,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는 늘어나야 되고 공급은 줄여야지만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사태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공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공급 누가 합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계 6대 반도체 기업이죠. 그럼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반도체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반도체가 2014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때 반도체 시장을 뭐라고 했냐면 치킨게임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장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안에서 이런 상위 6개 기업이 차지하는 세계 총 반도체 생산량이 얼마를 얘네들이 차지하느냐. DRAM 기준으로 봤을 때 7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 넣어놓은 반도체 물량 중에서 70에 75%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나머지 25에서 30%를 나머지 업체들, 군수업체들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엄청난 파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을 이 상위 6개 업체에서 70%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럼 그 시장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업체들 안에서도 공급이라든지 수요를 자기네들끼리 조절을 가능한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가 부족하다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버립니다. SK이닉스도 올라버려요. 제가 어제 시장 금요일날 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반도체 소재가 해결되고 안되고 그 나발적인 부분 자체를 떠나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얘네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요. 자, 같이 보시면 코스피에서 오늘 매수 대부분의 매수가 들어왔던 곳이 대형주 전기전자 제조, 그죠? 그 밑에 철강금속에 들어왔던 돈이 112억, 그 나머지 전기전자 571억이 대부분의 돈이 그냥 전기전자 들어갔어. 네, 나머지 쪽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상로 전문가님. 자, 또다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만 오르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종목분들한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간대, 너거는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온나?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삼성전자, SK이닉스만 가는 겁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수는 안 빠지죠. 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지수는 안 빠져요. 그 종목군은 안 올라요. 왜 안 오릅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좀 더 들어왔는 거거든요. 근데 장중이 어떻게 해요? 계속 팔지요.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들어왔단 말이죠. 문제는 마지막에. 자, 결국에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중형주나 소형주를 던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던져요. 매도를 쳐버려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던진 돈으로 누굴 사느냐? 삼성전자, SK이닉스를 받아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지수는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종목군들은 안 움직이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쭉쭉쭉쭉쭉쭉 뭐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장이 올라도 내 종목을 안 오르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좀 더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자, 네 번째는 반도체 소재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 추가 변화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요 시간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후성을 생각했죠. 잘 갔습니다. 오늘 여기 바닥권 얘기 다시 한번 더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제 빵 뽑아내면서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붙였는데, 결국에는 소재 관련해서 쉽게 꺼지지 않는 시장이란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런 봉들이 있을 때는 헷갈리지만 그래도 결국엔 업황적인 부분을 보고 달려드는 거죠. 그럼 좀 더 종목군들을 같이 보시면 후성화,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도 이제 전자재료 관련 부채인데, 동진 소미케이, 세미켄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돌아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솔브레인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SK 머티리얼. 자, 제가 얘기하는 종목만 나중에 보면 됩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뭐 이것도 맞지 않나요, 저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해도 그 종목은 많이 못 사요. 일단은 요 앞서 한번 정리해 드렸고, 요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요런 종목분들만 보면 돼요. 그 ENF 테크놀로지, 요것도 추천 두 번 해 드렸던 거죠. 결국에는 요런 종목분들이 요렇게 돌아서 가버리면, 차트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때요? 앞에서 박스를 이루던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림은 주식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그 강물 자체를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 물줄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 최근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오늘 뭐 SKC 코오롱 모티리얼이나 코오롱 PI라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소재라도 앞서서 봤던 것은 반도체 에칭가스라든지 반도체 소재 관련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휘어지는 필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곁다리를 걸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럼 요거나 뭐 SKC나 코롱인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보지 말고 앞서서 얘기했던 동진세미캠, SK 머티리얼,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후성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자체는 현재 바닥을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런 소재에 대한 뭐랄까 이제 다시 한번 더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편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왔던 기업들, 제가 정리해드렸던 기업들 조금 기억을 하시고, 후성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이제 두 번의 파동인데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자, 요게,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요 그림을 잘 보여야 돼요. 자, 요게 요 그림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움직였던 요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얘네들이 보면 고가 권역 자체에서 넘길 수 있는 자리에서 넘기지 아니하고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려서 이런 식으로 쳐주는 이런 파동을 그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휩쓸을 항상 이렇게 이제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 권역이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도 주가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원봉, 투봉 만들고 삼봉 만들고 난 다음에 뺐다가, 그죠? 다시 한번 더 만들어 가다가 뺐다가 쳐올리고 이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죠? 앞에서 봤던 흐름하고. 얘네들이 항상 후성이라는 기업이 항상 흐름 자체가 한번
두 번, 세 번 올리고 한 번 뺐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때부터 쳐올리는 요 흐름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요거는 이 후성이라는 차트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패턴이라고 봐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네, 다섯 번째가 코스닥 모멘텀이 부재하다.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코스닥이 일단은 빠지면 기분 좋은 사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보유해요, 사실. 그리고 그런 종목이 올라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뭔가 이제 손맛이죠. 그런 게 느껴지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증거 많은 것이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너무 부진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신규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했을 때 신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차트를 보고 지금 요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차트는 이쁜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쁘게 보이고 뭔가를 잘 만들어줘야지만 누군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건 같은 것들 보면 드레싱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러 조금 더 신경을 쓰잖아요. 데코를 꾸미든 뭔가를 이쁘게 해서 상품에 대한 상품성을 만들어야지만 이 물건을 누군가를 사간다는 거죠. 주식도 똑같거든요. 뭔가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뭔가가 매력 포인트, 이 기업에 대한 수준 내용이나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품성과 연관된다고 보셔야 돼요. 상품성이 좋아져야지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차트라든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문제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이나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볼까? 좀 더 뭔가 반등이 나오는 걸 볼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차트라는 겁니다. 자, 신라는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종목 공통점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가 권역에서 빠지는 흐름을 기본 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셀티론도 어땠어요? 고가에서 이렇게 빠지냐. 신라젠도 여기 빠지죠. HLB도 여기 빠져요. 메디톡스 휴젤도 뭐 이래 움직이고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헬릭스미스 요거는 흐름이 조금 다르긴 다르죠. 하지만 앞서 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이나 HLB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시장 자체는 그런 긍정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차익 매물도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출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라 봐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돈이 없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인데 거기에서 뭔가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이것을 잡아서 쫙쫙쫙 올리는 거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부족하다. 일본 불매운동도 한창이지만 일본에 대한 무역 도발도 한창입니다.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거. 그만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보 지켜보자. 좀 더 시장에 대한 반등 바닥권을 확인해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우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지금은 단기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등을 분명히 붙일 때 거의 개별적인 종목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재료 그래서 앞에서 오늘 급등하는 것도 결국 반드시 소재 이거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 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폴리미드는 안 좋다는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자체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순환매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5G나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전력 하락했는데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항상 종목군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이런 반복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우선 오로라. 지금 오로라를 지금 3일 연속, 아, 4일 연속이죠. 말씀드리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일단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계속 올라. 자, 저는 한번 신고가 쓸 거라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간다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 세력이 보더라도 저는 한번 보낼 것 같습니다.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좀. 더 보내보소. 여기서.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세력이. 자, 두 번째 이제 후성인데요. 후성이 오늘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런 모양 만든 거는 좀 더 간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쇼박스. 쇼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뭐, 영화를 좀 8월달 개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쇼박스가 영화 최근에 이제 개봉할 수 있는 것이 봉오동 전투 그런 영화거든요. 이제 봉오동 전투가 뭐 이념적인 부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이념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고 봐요. 그 이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은 예국 마케팅이 좀 선호될 수 있는 그런 현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로 대한 이슈가 좀 더 될 확률이 높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마지막 이제 대정화금. 대정화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시약 관련 1위 업체고요. 거기 유한양행의 시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여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키고 행보가 많았던 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이 조금 주가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피해도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경찰에서도 그렇고 저하고 통화도 했었는데요. 가입하실 때 다들 기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가입하자마자 또 사기가 됐고 사기를 또 당한 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좀 마음이 울적하시겠습니까. 또 저를 믿고 또 진행을 하셨던 건데 결국엔 저를 못 만나고 이상한 업체에 걸리게 됐는데, 물론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법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6월달까지는 모니투데이 방송 꾸준히 했던 것도, 방송을 항상 꾸준히 했던 건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현재 이런 경제방송 활동을 쉬고 있는데, 조만간 또다시 뭐 경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이를 것 같고요. 대신에 결정되면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카카오톡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희 업체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요 번호로 주시면 제가 제 목소리를 꼭 들려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장에서도 웃으면서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